이걸 얼마나 삭힌 거예요? 와. 3년 됐죠, 이제. 아삭함이. 네. 눈도 가지 않고. 아유, 그럼요. 곰치? 근데 곰치는 상당히 잎사귀가 커서. 잘못 재배하면요, 독소 있는 풀잎이랑 분이 안 가서. 너무 레어. 와. 어, 곰치! 어, 이거 진짜. 와. 이들 곰치네. 이거 향이 너무 맛있죠. 아. 나는 그때 곰치. 아, 곰치 1등이네. 네. 그래야 해. 안 주시면 안 주시면 장마 끝나고 해. 저 진짜 매운 좋아하는 거 선배님. 진짜? 자, 밥도 먹어. 우와 맛을 내지. 매운데 약간 멋지다. 야. 뭐야 거기는 젓갈 종류들이 아! 명태 무침 청어알 청어알젓 가리비죠? 그거 말하는 거죠? 와. 두 개 맞죠 가리비? 조개젓 같은 경우는 조개 나는 철에 사서 조금 아니 이거는 그때 가리비 같은 경우는 쉽지 않아요 그냥 네? 아 미쳤어 오돌오돌하니 와. 그럼 이따 이것도 밥상에 놔줘요? 네 주세요 와 난 이거 아 가리비야 와 아 가리비 가리비야? 그러니까 이거는 보여줘야 맞아요? 왜요? 아니 그 김나온이라서 설마 금강이라 일러가 있는 거지 그죠? 짠 젓갈 말아라. 공기 들어가면 빨간색인데. 오징어 젓갈. 네. 아 이게. 오, 우리 이게... 이씨가 잘 먹구나. 뭐? 더 이쁘다. 그 굴비 말려 가지고 한 거 아니야? 오리 굴비? 응. 괜찮아요? 응.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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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걸 다 처음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그리고. 아 정말. 그럼 이거는 정확한 이름이 굴비 젓갈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전 이거. 매실 고추장. 여기다가 여기다 밥을 가져다 지금 안 돼요 안 돼요 연잎밥에다 먹어 올라가 이제 야 지훈아 가리비 안 먹어서 못 올라버렸어 그러니까 아, 눈에 딱 들어오더라 가리비 저 밥도둑 누가 될지 잠깐만 이거 그래? 가리비 주시고 와 행복해 앉으세요 아 오늘 이거 밥도둑이 너무 많은데 연구차. 장난 아니다 아, 밥도둑 하나만 골라야 돼요? 아니 다 가지고 돼 그죠? 그죠? 그런 것만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정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누구한테 가지 몰라도 그 사람 복 터졌다 그러니까 아 근데 진짜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다 자 이제 뭐 올라와서 좋을지 빨리 말씀해 주시고 갑자기 근데 이거는 안 빠져야 된다는 거 가리비 이거 가리비, 가리비죠 가리비는 지금 만병 만장치 당기죠 당기 가리비 고추장 굴비 저도 그래 그때 아까 명이 나 그렇게 봤어 명이도 못 먹어봤으니까 그거 명이 곰치 아까 고추 오빠 고추 고추 와야지 고추 와야지 고추 와야 고추 거의 다 나 이야기 보니까 다 와야 돼요 얘들아 아니 그러면 그 저 나훈 씨 저는 진짜 몰랐어요 인터넷 세상이다 보니까 찾아보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찾아보니까 너무나도 나만 몰랐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집밥에 관련된 아~ 어떤 정성에 관련된 언제부터 이렇게 소리를 좋아하셨어요? 사실은 2005년 3월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는 밥도 할 줄 몰랐어요. 아 진짜? 네,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 갔다 오잖아요. 갔다 왔는데 저보고 여보 나 밥 좀 줘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봤어요. 왜 나한테 밥을 달래는 거지? 왜냐면 항상 엄마가 저 밥을 주셨잖아요. 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상하게 표정을 남편도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내 밥은 이랬어. 참 큰일 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난감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2005년에 결혼하고 밥을 시작한 거죠? 네, 2005년 3월부터, 3월 23일 날 결혼을 했으니까 한 3월 말일경? 그리고 손맛이 다지진 지가 채 10년도 안 된 거네요. 그치. 8년. 어.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간물 안 올리지는 않았어요? 아유, 무슨. 그냥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랬던 김나훈 씨. 예. 네. 엄마가 음식을 잘하세요. 어머니가. 친할머니, 외할머님도 다들 솜씨들이 좋으셨고. 이야. 근데 유희 씨 걱정하지 마요. 네. 저는 정말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는 음식을 하게 되기 시작하는 건가요? 근데 저희 엄마한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기억이 많이 없거든요. 그거는 집인적인데. 근데 김나훈 씨는 음식은 자기가 하지 않았어도 만난 걸 그러니까 계속 들으면서 먹고 자랐어 선배님은 어렸을 때부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잘하셔서 이렇게 음식이 되신 거잖아요. 어떤 게 맛있는